저는 좋은데 언니야, 난도 만날 하면 좋겠는데, 뭐 우리 아저씨도 니 다리 아픈데 이제 그만하지 그만지 하고 자식들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언니 우야꼬 내가 그만두면 언니 다른 사람 데려가 해도 안 되겠나? 난 다른 사람 싫어. 나는 니하고 정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슬퍼서. 그래 그래가지고 난도 아무 보고 싶고 맨날 그래. 참한데 참 버스가 오래 있었다. 그런데 누가 뭐 이갈란지 모르겠어. 또 우네 저 바보만. 왜 울어 바보만. 우리가 이제 갈 날이 안 멀잖아. 안 멀기는 안 멀잖아. 안 가잖아 니하고 나하고. 그동안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지만 누구에게나 잡고 싶은 인연은 있다. 쉬는 날도 언니가 보고 싶어서 했다. 장사는 잘 되나 어떠노? 그런데 잘 쉬고 그래. 몸을 생각해서. 그러면 오늘 할아버지고 저 살살 나가서 맛있는 거사 먹고 그래라. 끊을게. 잘 있어. 괜히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괜히 눈물이 나오네. 전화 통화하니까. 끊을게. 끊는다. 아이고. 동아, 나 조금만 하고 너무 피곤해. 한숨 잘래. 응? 자지 마. 자지 마. 내 온장이 심심해. 가게 안 위층에 마련된 작은 다락방에 올라가는 은주 할매. 언니가 잠에서 깬 후에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아이고 피곤하다. 쉬어주는 게 제일 편해. 지병으로 수시로 피로감을 느끼는 은주 할매. 이런 언니를 두고 그만두겠다는 말이 차마 안 나올 것 같다. 나도 그런 얼마 자고도 손님도 없는데 막 얼굴도. 언제쯤 깨서 내려올까? 얼굴을 보고 말은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복잡해진다. 20여 년을 하루같이 지키고 있던 가게. 스치듯 지나치는 수많은 인연들 중 이곳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저녁을 지나 밤이 오고 있다. 쉬 입이 떨어지지 않더니 결국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말을 못했다. 예, 우리 중대인들 집 자고 갈게. 당신은 언제나 자서 이제 아프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예탈 하입시대. 예예. 누가 아저씨 뭐라 그러셔? 우리 아저씨가 언니 집에 간다 하긴네. 그래라 그럼마. 그 혼창 자는데 그 한밤 잘 오라 이 편에. 아이고 고맙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간다 간다. 우리는 갑니다 일찍. 우리 집에 여. 몇십 년 만에 한번 잡은다. 몇십 년 돼도 한 번도 둘은 안 잡았다. 그지? 내가 눈 오고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가면 안 되나? 그럼 안 된대. 집에 몇 번 놀러는 가봤지만 잠을 자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보인다. 배 뚱뚱하면 뭐 아, 배가 이렇게 뚱뚱해 보여. 서봐라 좀. 이따 내가 줬어. 니께 더 넓으네. 엄마야 이상해라. 서둘러 잘 준비를 하는 은주 할매. 하지만 뚱이 할매는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 우리 예쁘게 젊어지게 팩하자. 아, 마사지. 동생을 위해 아끼던 팩까지 내놨다. 안 나간다. 네 먼저 붙여줄까? 네가 나 나중에 붙여줄래? 응. 아이고 잘났네. 우리 뚱이가 진짜 잘났어. 앞만 봐도 요리 봐도 잘났고 저리 봐도 잘났다. 귀염성이야. 잘났어. 한번 잘났대로 살.
손목 막고 또 손 못 쓰면은 뒤진다. 어머야, 어머야, 눈은 떠. 눈 떠봐라. 아이고, 이마도 살랐다. 네가 이마가 이렇게 넓으니까 마음이 넓다. 진짜 이마 넓으네. 여기다야 뭐를 심어도 맛있겠다. 고추들 한 가마 따갔다. 고추를 심어도. 가면서 여기 이렇고. 피부도 고하니는. 자, 내가 하면 똑바로만 나죠. 이리 좀 다녀야 돼. 그렇게? 네, 여러 참하고 해줄게. 참하게? 좋아하는 언니 모습을 보니 더 망설여진다. 됐나? 붓기는 다 붙었나? 다 붙었다. 미치겠네 내가. 이마가 너무 잘려가지고. 이마가 잘리면은 조금만 되는데 왜 그래? 아이고 나 미치겠네. 요걸 뜯어서 여기 붙이다니 무슨 소리 해야지 안 되겠네. 에이 좀 뜯어가지고 붙여야지 안 되겠어. 뜯어가지고 붙이. 아이고 떼어야 돼 떼어야 돼. 때웠다 때웠다 때웠다. 봐라 니 잘 됐나 못 됐나. 어? 잘 됐나? 아이고 아이고 자자. 잘 됐다 뚱아. 자자. 뚱아. 응? 너 그집 가지마. 나하고 여기서 맨날 살자 이렇게. 알았다. 응? 정말? 아이고 좋아. 우리 아저씨도 니 딸이 아픈데 이제 그만하지 그만지 가고 그만두면 언니 다른 사람 데려가 해도 안 되겠나? 사람을 하나 구해보자. 하나 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해보자. 다음 날 은주 할매가 아침부터 거울 산매경에 빠졌다.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이상한 게 오늘 못생겼네. 못생긴 나도 있고 잘생긴 나도 있고. 엄마야 내가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오늘 많이 못생겼네. 주댕이를 빨갛게 발라야 돼. 뚱아, 니도 빨갛게 좀 발라. 난 아까 발랐다. 함께 있어야 비로소 즐거운 두 할매다. 손님들이 와가 간다. 뭐 좋다고 만나친다. 두들이 붙어가 히히해 그거 듣고 뭐 좀 떨어져가 있으면 안 되나? 이사거든. 그래도 우리는 떨어지만 못 산다. 만나는 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안 봐. 어쩌나. 어쩌 타고 만나는 한테 붙어가지고. 참 한테 참 붙어가 오래 있었다. 그런데 누가 뭐 이걸 난지 모르겠다. 또 우네 저 바보만. 왜 울어 바보만. 우리가 이제 갈 날이 안 멀잖아. 안 멀기는 안 멀잖아. 안 가잖아, 니하고 나하고. 그동안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지만 누구에게나 잡고 싶은 인연은 있다. 해가 뜨고 지듯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만남과 이별의 반복일 것이다. 그 사이 순댓가게엔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다행히도 사장 할매와 뚱이 할매와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이거 순대 사 먹으러 오다가 알았지. 주인 할매 때문에 알았지. 순댓가게의 빈자리는 채워졌지만 활기는 예전만 못하다. 소라까는 일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투닥거릴 상대가 없으니 잠만 솔솔. 저거 잠깐만 줘. 뚱아. 뭐. 저 소꼬리. 그러려니 하고 알아듣는다. 뚱이 어머니 나한테 뚱아 이러시니까 자꾸 버릇이 됐어. 아이고 버릇이 됐어. 뚱아 해 막내한테도. 뚱이 할매에게 맡겨뒀던 일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일러줘야 한다.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는 말을 사장 할매는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같은 시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남편은 더 정성스레 밥상을 차린다. 양반 다리가 안 돼. 이래. 그러면 너는 피가 있잖아. 다리. 자, 식사로 나와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 밥상. 아이고, 반찬 많이 해놨네. 남편이 특별히 신경 쓴 음식들.
하지만 뚱이 할매는 몸과 마음이 편치 않다. 장이 마음에 안 드나? 왜 밥을 팍팍 좀 자시지? 와, 왜 그래? 많이 먹어 둬. 그래도 걱정된다. 가게도 반 저게 장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생각나고. 쉬는 날은 가게를 잊어버려. 거기 다 하기 때가 있어. 자, 밥. 자, 많이 먹어놔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하던데 내가 가게가 잘 돼야 돼. 내가 안 가더라도 가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언니가 속이 편안하게 그래 돼야 되고 속 안 새기는 사람이 돌아야 되고 이렇다. 잘 되지 뭐. 고생났다. 고맙습니다. 잘 먹게요. 가게에선 한창 바쁠 시간. 언니가 얼마나 바쁘게 종종거릴지 짐작이 간다. 이제 3시 되면 좀 바쁜 시간인데 언니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싶어가 손님 맞나 싶어요. 그래가. 당장 전화를 하고 싶지만 영업에 방해가 될까 싶은 뚱이 할매. 아이고 전화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손님 하면 많을 낀데. 여보세요? 어, 언니가. 어. 밥 먹었나? 밥 먹었어? 쉬는 날도 언니가 보고 싶어서 했다. 장사는 잘 되나 어떠노? 어, 그런데 어, 잘 쉬고 그래, 어? 몸을 생각해서. 그러면 오늘 할아버지고 저 살살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라. 어, 끊을게. 어, 잘 있어. 괜히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괜히 눈물, 어, 괜히 눈물이 나오네. 전화 통화하니까. 어, 끊을게. 어, 어, 끊는다. 뚱이 할매에 대한 각별함이 오히려 더해진다. 전화 받으니까 뭐 반갑고 좋고. 그래서 눈물이 나와. 보고 싶으니까 울잖아, 바보마나. 뚱아, 보고 싶다. 뚱이하고 나하고 있으면 편안하다. 우리 막내도 잘한다. 그만하면 잘한다. 질투하지 마. 질투하란다. 하지 마. 자. 니도 좋아, 나는. 어? 니도 좋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리움이 유난히 컸던 하루가 지나간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더 환한 아침을 맞이하듯 사람 사는 일도 그렇다. 당분간 쉬겠다던 뚱이 할매가 다시 시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몸은 힘들지만 고생하고 있을 언니 생각에 다시 일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늘 걷던 길이지만 확연히 다른 기분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막가 참합니다. 언니야. 언니 안 왔나? 어디 갔노? 언니야. 오자마자 언니 먼저 찾는 뚱이 할매. 고맙습니다. 몇 개 오늘? 살만하네. 살만해? 어, 살만해. 언니야. 안녕하세요. 어디 있노? 내가 옷을 베개 달으라 그랬더니.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 이제 진짜 다시 가게에 온 느낌이다. 두 할매는 옷을 맞춰 입고 장사를 시작한다. 다시 돌아온 동생을 보니 은주 할매의 얼굴이 밝아졌다. 눈물 내지 마라. 이제 아마 다리는 안 아프지.